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세상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앞으로 겪어야 되는 세상은 2014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경찰들이 어떻게 했나? 경찰들 여러분들 사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경찰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물대포로 사람 죽인 건 경찰이었어요. 사건을 조작해 갖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검사들이었지만, 저는 정말 지금 지켜보면,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문재인 정부 안에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문화제도 하죠. 180도 경찰들의 태도가 현장에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바로 느낄 거예요. 얼마 전 4월 달에 경찰의 지금 모습과 5월 10일 이후에 행자부 장관이 바뀌고 경찰청장이 바뀌고 전부 경찰들이 바뀌었을 때 집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알아서 기는 경찰이에요. 정말로. 우리 잼딸들, 양이분들은 정말 집회 막 물대포 날라다니고 캡사이신 맞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들리고 아수라장 되고 막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그런 현장에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통합한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때 그랬어요. 정말 집회하다 사람이 죽고 엄청난 경찰의 폭력이 가해지고 지금 우리 이모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걸 다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모든 물대포와 모든 화살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꼰대라고 불리는 이 삼촌들과 이모들이 다 맞아요. 정말로. 저희는 그런 거 겁 안 나거든요. 굳이 우리 젊은 사람들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삼촌이 아니라 그냥 이모가 아니에요. 이분들 앞에서 다 여러분들 대신 맞아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막 캡사이신 맞아갖고 눈 실명될 뻔하고 그런 영상들 다 있어요. 있고 찾아보면 있고 막 방패 맞아갖고 그리고 경찰들이 옛날에 집회 차벽 설치했을 때그 밑으로 시민들이 다니니까 거기다 유리를 깨놨어요. 그것도 모르고 카메라 들고 기어가다가 유리가 박혀갖고 피 흘리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은 이제 안올 거예요. 그런 세상은 안올 거예요. 아무리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자기네 측근들을 세워서 경찰청장을 시킨다 그래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랬다가는 정말 민중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겁안 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선배 입장에서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 줄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5월 10일부터는 여러분들 정말로 국힘당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주적은 국힘당인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박 타령하고 우리가 수박들 죽여야 된다.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박들은 조용히 다음 총선 때 경선에서 날리면 된다.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면. 기억하면 돼요.
근데 제가 민주 진영이 정권 잡을 때와 국민의힘이 정권 잡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뼛속까지 민주주의자들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나를 욕하고 나를 반대하는 시민들, 나 물러가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대통령의 철학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력자예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어땠냐? 나를 반대하는, 대통령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민주진영을 탄압했고, 민주진영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이 쥐어지면 반드시 보복을 하는 애들이에요.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들은 반드시 권력이 쥐어지면 반대 진영에게 테러를 가해요. 응? 테러를 가합니다. 우리 개딸 양이님들 옛날에 백남기 어르신 물대포 맞았죠.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죠. 그 물대포 맞을 때그 영상을 시사타파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죠. 그 특종을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져갖고 쭉 미끄러지는 그 영상을 저희가 앞에서 찍어갖고 그래서 JTBC에게 그걸 준 거예요. 그때 숨어서 촬영하고 물대포 그 영상을 찍자마자 JTBC에다가 그 당시에 손석기 믿을 수 있는 게 손석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손석기를 주고 그때 민변과 여러분들 신비님 있죠, 신비님. 신비님, 나 그때 민변들과 종로 버거킹에서 만나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서 그때 바로 백남기 어르신 투쟁을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그 영상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 시사타파 카메라를 잡아줬던 저희 팬분이 그때 동시송출할 때 이걸 그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색어에 시사타파 백남기라고 치시면 이게 아프리카 TV에 방송되는 그때 시절이어서 이게 화질이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시사타파 백남기 치시면 아이고 옛날 백남김 농민 장례식장 입구 막고 못 가게 하는 경찰 이런 영상부터 해갖고 그 물대포 영상이 어디 갔죠? 이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민 백남기님 물대포 직사 장면 이게 왜 중요했었냐면 저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저놈들이 저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어떤 짓을 했냐면요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가격했다라 그랬어요.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가격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조작을 하려 그러는데 뉴스타파 화면에서는 뒤에 영상인데 저희가 시사타파에서 중계할 때 옆에서 찍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게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볼수 있어요, 이거. 내가 찍은 거는 우리 그때 서궁교황님이 이걸 찍어서 잠깐 보여줄게요. 자세히 이게 뭐냐면 이게 닭장차에다가 이 민주노총 그 당시에 농민대회였어요. 농민대회. 이 농민대회고 밧줄로 이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봤어요?
이게 문제의 장면이 이거였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달려오는 분이 그때 김진태 그런 새끼들이 저 사람이 가격했다 그러는데 이 영상을 보면 막으려고 뛰어오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 그쵸? 막죠. 대신 막죠. 손을 땅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막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 영상을 제가 이때 박주민 의원한테 줘요. 이렇게 막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박주민 의원한테 주고 제가 JTBC에게 주고 그래서 저게 국회에서 국힘당 논리를 깨버렸었어요. 이게 7년 전이에요. 아, 6년 전. 국힘당 논리를 그때 깨버렸던 거예요, 저게. 이런 시대는 안올 거예요. 이미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때 김진태 그런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저는 진영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들 사람 새끼들 아니에요. 이광재가 싫다고 김진태 뭐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저거 인간들 아니에요. 저것들 인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투표 때 국민의힘을 찍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 저들이 정권 잡을 때 쟤네들은 저렇게 여러분들 테러래요, 테러. 우리 전우영 박사님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해 주시죠. 저것들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보복은요, 본인들이 뭔가를 당해야지 보복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무슨 원한을 줬습니까? 지들 떵떵거리면서 출세했잖아요, 윤석열. 저건 테러입니다. 일방적으로 지네가 반대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을 자기네 권력으로 하는 테러예요. 응? 무슨 보복이에요? 우리가 지네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어요? 지방의 검사 한시직에서 옷을 벗었어야 하는 놈을 중앙지검장 만들고 검찰총장 만들고 이 자리를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진짜 절을 하지 못한 모양이죠. 죽일 놈들이죠. 인간이 아니죠. 하여튼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워도 민주당, 그렇죠? 실망해도 민주당.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도 150석 이상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겨야 돼요. 지방선거를 이겨야지 다음 총선을 이겨요. 저건 6년 전 영상. 저게 2016년으로 나오죠? 2016년 여름이었어요, 여름.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쟤네들이 얼마나 그 체류액에 물에다가 체류액을 섞어요. 그래서 이 물줄기가 막 하늘에 퍼지면요, 이 눈이 너무 따가워요. 절대 그런 세월은 안올 겁니다,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캡사이신을 섞어요. 그냥 뭐 최근에 저를 아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저를 개총수 하면서 저 새끼 서초동 촛불 집회로 떠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냥 우리는 늘 국힘당은 안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남아서 아직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참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해방 이후에 제가 가끔 역사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여러분들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민족을 반역했던 일본에게 자유를 받고 그랬던 인간들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 이승만을 추종하고 자유당이 됐죠. 한마디로 반민족 세력이 결국은 자유당 세력이 됐고 그 자유당 세력들이 독재 세력이 됐고 그 독재 세력들이 전두환 세력이 됐고 그 전두환 세력들이 지금의 국힘당이에요. 너무 뻔하지만 그러니까 저 인간들을 사람 절대 저는 제가 부글부글 끓고 방송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들 이유가 민족을 반역했던 새끼들을 아직도 지지하고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언제적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얘기하냐 그러는데 제말 중에 하나라도 틀린 거 있습니까? 일본에게 충성했던 새끼들이 이승만에게 충성했고 이승만에게 충성했던 인간들이 박정희에게 충성했고 박정희에게 충성했던 새끼들이 전두환에게 충성했고 전두환에게 충성했던 새끼들이 김영삼 그리고 이명 박근혜까지 이어지고 지금의 윤석열을 만드는 저 국힘당이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세월은 갔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응? 세월은 갔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방된 지 70여 년이 흘렀다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국힘당에게 투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한 새끼들이 지금도 대통령을 해먹고 그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고 저는 아직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독립전쟁. 끝나지 않는 100년간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총과 칼들만 들, 6.25 전쟁 같은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전쟁하는 시대는 끝났죠. 여러분들 핵무기가 개발되면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죠. 그쵸? 처음에 핵무기가 개발됐을 때전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핵무기가 개발되고 나서 전쟁은 줄어들었죠.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 빼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죠. 이제 남과 북은 전쟁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남과 북이 전쟁을 안 하니까 우리 민족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100년 전에 독립군 세력과 100년 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100년 전쟁이 그거예요. 알겠죠? 그냥 100년 전쟁이라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미친 김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의 레지스탕스냐, 콜라보냐, 힘 있는 자들, 일본놈에게 협조했던 자들과 아직도 우리는 개혁적인 사람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똑같죠? 일제 식민지 시대랑도 똑같죠, 너무. 개혁 세력과 일본과 미국의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그 100년 전쟁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경찰, 검찰은 알아서 기고, 개혁적이고 민주적. 여러분들 참 슬픈 얘기 해줄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지금의 민주화를 겪으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수십 번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4.19 혁명 때 많은 학생들이 죽었죠. 그다음에 박정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러분들. 억울하게 공산주의 용공 빨갱이 뭐 이러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전두환 때 우리 5.18 학살 그리고 87 민주화 항쟁 때 많이 죽었죠. 그래갖고 오늘날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죠. 피는 우리가 흘리고 민주주의는 저쪽에서 누려요. 너무 웃기죠? 우리는 정말 피로 쟁취한 지금의 21세기의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만약에 어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정권을 잡았으면, 안정권이 같은 애들은 죽었죠.
그렇죠? 안정권이 같은 애들은 죽었죠, 벌써. 사형당했죠. 알게 모르게 끌려가서 어디 가서 죽었을 겁니다. 저런 애들 뻔뻔하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욕하면서 저렇게 떠들어도 그 어떤 경찰들도 김상진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 늘 그래요. 이 개혁, 레지스탕스들이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피를 흘린 대가가 누리는 건 저들이 누리는. 그런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희생도 우리가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가, 국가적 위기가 나올 때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다시 나라를 정상화 만들어 놓고, 정상화가 됐다 싶으면 또 이상한 암흑의 기운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고, 이 끝나지 않는 전쟁, 사실상 저는 민주시장에서 한 20년은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이야 어디에 있겠지만 참 아쉬운 것도 많고 분한 것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 빠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걸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렇지, 예전에 어디 검찰을 건드렸습니까? 어디 우리가 언론개혁하자고 떠들었습니까? 누가 콧방귀나 뀌었습니까? 언론개혁하자 그러면 그냥 미친놈들이 진보 빨갱이들이 외치는 소리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광장에서 외쳤던 검찰의 개혁이라는 말도 몰랐죠, 사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검찰이라는 개혁도 몰랐죠. 그냥 검찰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국회에서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떠들 정도로 많이 진일보한 거예요. 옛날에 조중동 폐간이나 외쳤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우리가 몰랐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입법화하고 법을 만드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견제장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버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래도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윤석열이가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윤석열은 5년짜리 대통령이 됐어요.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올라온 선진국인데 그럴 가망성이 1도 안 보이죠. 그럴 가망성이 1도 안 보이니까 다시 저는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걸 또 저는 설마 했어요. 정치는 끊임없이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기록에 남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역사가 퇴보할 수 있구나. 그게 이명박근혜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바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대한민국을 건국절을 제정하겠다. 야, 이게 몇 년도지?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느닷없이 박근혜가 정권을 잡더니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그러고, 이명박이 때 갑자기 건국절을 제정시킨다 그러고, 응? 웃기잖아요. 야, 민주주의가 진짜 잘못된 위험한 지도자를 뽑으면 저렇게 후퇴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처음 정권 교체를 했죠. 어떻게 정권 교체했습니까? 나라 망하게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나 우리가 정권을 한번 잡은 거예요. 그것도요, 이인재 불사조가 300만 표 이상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면 나라를 망쳐놔도 우리가 정권을 못 잡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의 기세가 셌냐면요. IMF라는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근데 이인재가 아니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인재의 불사조가 아니었으면, 논계가 아니었으면, 걔네가 나라를 망해도 또 정권을 잡을 뻔했어요. 역사적으로 그 누구의 빚도 지지 않고 제대로 정권 잡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 정상적인 우리가 집권을 10년을 했을 때. 많은, 아, 우리가 또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왔구나.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겠다.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나라 망친 다음에, 아, 김영삼이가 5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시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IMF 극복해야 된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쵸? 진짜 IMF 극복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정치는 뒷전이었어요. 정치는 뒷전이었고, 모든 것을 IMF 극복에다가 주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개혁을 바로 다음 정부, 노무현 정부에게 넘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이제 당선되시고, 2013년 2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요, IMF의 여파가 계속 왔었어요. IMF의 여파가 와갖고요. 그때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게 카드예요. 카드를 남발시켜요. 그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그냥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대부분 카드가 다 나왔어요. 학생이건 직장이건 무직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엄청난 카드를 발급했다가 그 여파가 나중에 이제 금융자산들의 부실이 되고 계속 이제 그게 따라오면서 그게 IMF의 여파였어요. IMF의 여파. 응? 그때 막 20살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들도 카드 두세 개는 갖고 다니는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 대란이 일어나요.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쵸? 근데 그때부터 이제 카드 대란이 터지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신용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김영삼이가 IMF로 거의 나라를 망쳐놓고 김대중 정부 5년 그리고 노무현 정부 2년은 그 IMF 여파가 굉장히 거세게 왔었어요. 그래갖고 집권 초반에 개혁을 못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2013년에 딱 했을 때 바로 개혁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했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고 거의 김영삼과 국힘당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제대로 사는데 5년밖에, 5년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카드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어져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저기 계속 김대중 대통령 때 집권 말기부터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 카드는 계속 발급이 됐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에 뭐 사나머니, 러시아 캐슬 막 들어와요. 그래갖고 지금의 일본 자금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한쪽으로 뭐 주식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용불량, 신용불량 이런 거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신용불량, 신용불량 그런 거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 벽이 높다고 생각해갖고 그냥 동네에서 개 아니면 누구에게 돈 구우고 2부 이자 주고 그랬던 거예요. 1997년 IMF 금모으기 운동은요, 사실상 그 금모으기 운동은 1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국민들의 어떤 응집된 단결력, IMF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 금모으기를 해서 뭐 우리가 외채를 갖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그 이유는
금을 모아봤자 그걸 갖고 재가공하고 그걸 다시 뭐 금괴로 만들어서 그 비용이 더 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1997년 이제 IMF가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집권을 했을 때왜 그런 열기가 뜨거웠냐? 그때는 국가의 부채가 심각하고 외환 보유고가 망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망한 거지. 가계는 튼튼했었어요. 가계는 튼튼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가계가 튼튼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금을 내다 판 거예요. 가계에 빚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뭐냐? 늘 망국적,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상 금융 개방을 안 하고 있었어요. 뭐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군대도 주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 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의 가장 욕심은 그 나라의 금융을 지배하면 굳이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진보 대통령이거든 보수 대통령이 돼도 미국이 그 나라의 금융권을 흔들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세요? 여태까지 만약에 우리 진보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좀안 좋은 이런 관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미국이 가장 IMF를 의도적으로 터뜨렸다라는 얘기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얼마든지 미국이 우리나라 지원해갖고 IMF까지 안갈 수도 있죠. IMF가 가장 우리나라에게 금융 지원을 한다면서 한게 뭐냐면 구조조정이었어요.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그래갖고 대부분 여러분들 생각했던 제1은행이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고, 그 당시에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이 벌어지고 금융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흔들어버리고 리스크를 가하면 그 정부가 국민이 주어진 5년짜리 권력이 금융 타격을 입으면 굉장히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마음대로 이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한 금융 개방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완전한 금융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화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제 글로벌한 미국이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갖고 놀고 얼마든지 쥐었다 놨다 할수 있는, 진보 대통령이 됐든 보수 대통령이 됐든 그런 사실상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 아마 아까도 얘기했죠. 97년에는 가계는 튼튼했다. 국가가 부도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고 보세요. 국가가 부도나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게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왜 기업들이 경영을 잘못하고 부실 대출을 하고 삼보가 터지고, 삼보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뭐 대우조선 해양이 터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경영이 부실을 하고 부실 대출이 일어나서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결국은 구조조정을 할 때는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대우가 망했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계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공동체 사회였어요. 나라가 어렵다니까 금을 내다 파는 정말 좋은 공동체의 어떤 끈끈한 사랑이 있는 사회였어요. 그때 금을 내다 팔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금융위기가 언제 오냐면, 2007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나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그때 여러분들 세계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졌는데 전부 현금 보유를 하려고 그러고 각자 도생을 하려고 그랬지. 왜? 그때는 가계가 어려웠거든요.
외국에서 터진 금융발 위기에 국가가 흔들릴까 봐 걱정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각자 도생이라는 인식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때는 금융이 개방됐을 때니까. 현금 보유 막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5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거의 초창기 2년, 2013년, 2014년은 거의 이 IMF 극복에 힘을 쏟다가 결국은 저들이 이제 개혁을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예요. 2014년. 아, 2004년. 98년, 그러니까 2000, 아, 그러니까 2003년에 취임을 하셨죠. 2013년이라고 했죠. 아까 죄송해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2월 15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 IMF의 여파를 2년 동안 극복을 하고 이제 개혁에 좀, 그뭐 사학법, 국가보안법, 뭐 연금법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저들이 이래저래 건수를 만들어 갖고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2004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권혜영 선배님, 노정열 선배님이 사회를 보면서 2004년에 사회를 보면서 광화문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한 30만이 왔어요. 30만. 엄청난 물결이었죠. 엄청난 물결이 와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그래갖고 우리가 결국은 그 헌재에서 탄핵 기각 소식이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총선을 맞이하죠. 2005년이 총선이었네요. 그때 총선에서 그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이 153석을 얻어요. 민주진영에서 단한 번도 과반 이석을 얻은 적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의 역풍을 맞아갖고 153명이 열린우리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세를 불렀죠. 눈물이 났죠. 이제 대한민국 살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해낼 것이다.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배지 대부분 국회의원들 그때 배지를 많이 달았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보면요, 우리가 직접 투표한 거를 이제 한 3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국회의원 선거 진짜 저것들이 맘만 먹으면 가짜 선거, 뭐 대리 선거 별지랄 다 했어요. 그래서 17대야, 그게. 17대가 그래서 탄돌이라 그래서 탄돌이. 탄돌이. 그때 당선된 사람들이 정치적 동지들이 누구냐면 정청래, 정봉주 그런 사람들. 딱이 지금의 유명하신 분들. 정청래, 정봉주 뭐또 누구 다 그때 17대 배지를 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우상호 뭐다 안민석 우상호 조정식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때 처음에 뺏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책내 의원이 두번 컷오프 안 됐으면 오선 의원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 이제 153석으로 이제 민주당이 개혁을 해라. 근데 이미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3년이 지나간 거예요. 2003년, 2004년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 거죠. 이제 153석 이제 거대 여당을 단한 번도 갖고 있지 못하다가 거대 야당 여당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때도 수박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오리지널 수박이 아니라 그때는 아예 조수바야. 완전 빨간 새끼들이야. 아예 대놓고 당만 민주당으로 당선되어 그때 아예 조수바야. 그래 있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 역사가 그런 놈들 저쪽으로 넘어간 새끼들 아직도 많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 소속의 대통합 민주통합신당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민주통합당인가? 당선되고 나서 여루당을 만들어요.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이때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여루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합세했던 세력들이 바로 지금의 한나라당과 합세했던 세력들이
그때 이동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있던 세력들이 바로 그 이낙연, 김민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순영 뭐 그런 놈들. 열린우리당으로 안 넘어오고 민주당 김대중 민주당을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켰던 지네 나름대로는 이놈들이 결국은 저쪽과 손을 잡고 탄핵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 똑같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때 호남 동교동계의 일부가 손을 잡고 국힘당 거 했죠. 아예 한나라당 거 했죠. 우리 박근혜 탄핵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과 손잡고 탄핵했죠. 추미애도 그 당시에 민주당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있었던 거고요.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150상에 민주당이 왔었어요. 그럼 민주당의 여루당, 그러니까 여루당은 어디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냐? 153석을 가지고 개혁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놈의 수박 새끼들. 개혁 좀 하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개혁 전사들이 누구냐면, 천신정이라 그랬어요. 천신정. 천정배. 신계륜. 또 누구죠? 신계륜, 신계남? 천신정. 정이 누구죠? 정동영, 천신정 그래갖고 천정배, 신계륜, 그다음에 그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에 앞장섰죠. 신계남이었나? 신기남 뭐 그랬는데, 근데 이놈들이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가 되니까 지지율이 빠지니까 을이라고는 1도 없는, 사실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는 정동영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수박은 있었어요. 의리에 1도 없는 새끼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지지율이 한 10%? 10% 초반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해도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 욕할 때 많은 민주진영 사람들은 외면하고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게 정동영이었어요. 그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해찬, 정동영, 또 누구누구 이렇게 붙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동영이 이겼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여루당이 망하게 됐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후광을 많이 받았던 정동영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참 비참한 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지지 안 나니까 여루당 탈당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결국은 그런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광재, 바로 문재인이에요. 이광재, 문재인. 후단협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이가 단일화를 할 때는 뭐. 그때 이광재, 유시민, 문재인 이런 분들이에요. 이광재는 국정상황실장, 지금의 위치에는 윤건영의 위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으로 시작해갖고 비서실장.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그때 김경수 지사는 행정관 정도였고요. 굉장히 낮은, 나이가 좀 젊어서. 진짜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려고 끝까지 시켰던 동지, 그때 안희정. 안희정, 좌희정, 우광재라고 불렸었죠. 안희정, 이광재, 문재인, 유시민. 이런 동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다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왜 많은 국민들, 조중동이 이제 정권에 3년차, 4년차 되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놓고 언론과 맞짱 떴어요. 조선일보가 맞짱 떴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스타일이 이래요. 해! 내가 책임질게. 그쵸. 노무현 대통령은 해봐라! 내가 책임질게. 그런 스타일이셨대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해도 전혀 부담 없이 일을 할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할때 참모들의 얘기를 다 들어요. 최종 결정권자니까.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말을 귀 기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고구마라는 별명이 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장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노무현 대통령은 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치적 사상가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상가입니다. 사상자.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쪼개져 갖고 우리의 민족의 통일을 한쪽에서는 방해하고 한쪽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해서 되겠냐? 내가 정권을 잡았지만 당신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장관해라. 그게 바로 대연정 사건이었던 거예요. 대연정 사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감히 그 시대에 생각하지 못했던 권력자가 내 권력을 놓겠다. 니네가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들어와갖고 장관해라. 그리고 나라 진짜 제대로 만들어보자. 왜 좋은 개혁을 하려 그러는데 사사건건 반대하냐? 그렇게 부딪혔던 거예요. 그때 입진보들이 전부 노무현을 욕하면서 전부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우리 민주시장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30%가 무슨 한나라당과 대연정이냐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 버려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말기 때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입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상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반드시 저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라는 철저한 철학자이고 사상가였고,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개혁을 하고 작살을 한번 내야 된다라는 민주진영의 요구가 있었고, 그게 충돌됐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저들에게, 우리도, 저도 그래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작살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무슨 정권 줬더니 연정을 한다는 소리를 하고, 노무현이는 해낼 줄 알았더니 무슨 개혁 제대로 사학법 개정도 못하고 국가보안법 개정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입진보들이,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간질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무현을 실패한 정부로 계속, 이제 조중동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맞장을 뜨니까, 조선일보 반드시 고친다 자기가. 대통령이 직접 대놓고 얘기하고, 그래서 청와대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그 기자실을 폐쇄한 게 아니야. 왜 폐쇄를 했냐? 왜 맨날 이 메이저 언론들이라는 사람들만 늘 여기에 앉아갖고 똑같은 기사를 쓰냐 이거지. 이럴 바에는 무슨 기자실이 필요하냐? 그래서 기자실을 개방하고 막별 일을 다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집권 말기에 지지자들로부터, 그리고 당으로부터도 버림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열린우리당을 탈당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가장 노무현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던 새끼가 바로 정동영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하고 황태자 역할을 했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쓸쓸하게 퇴임을 하시고 어떤 봉화 마을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 무슨 그 청와대 정보를 국가 기록물인가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이지 시스템인가요? 그걸 갖고 갔다고 검찰에서 이제 트집을 잡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그 당시만 해도 퇴임하고 지지율이 오르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게 조중동에서 난도질을 했는데, 그냥 노무현을 죽이려고 친노루를 패족을 만들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검찰과 엮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논두렁 시계를 조작을 하고 여기저기서 각종 검찰이 나서서 그 당시에 검찰이 바로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는 한국에 들어왔나요? 중수부장이 이인규. 박근혜 정부 때에 그놈 누구예요? 그 안경 우병우, 이인규 이런 놈들이 노무현 대통령 망신주기 하면서 수사했던 놈들이에요. 이인규 중수부장, 우병우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놈들이에요. 이런 것도 들으면 여러분들 홍만표라고 지금 변호사 하면서 지금 뉴스타파에 가끔 나온 애들 있죠.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을 면전에다 대고 노무현 씨라고 호칭을 불렀던 새끼들.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소박한 봉하마을에 가서 손녀와 함께 농사 지으면서 남은 어떤 생을 지내고 싶었던 그 소박한 꿈마저도 뺏어갔던 잔인한 놈들이에요.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가 뭐가 있냐면요. 그때 경남에 도의원을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참 내가 대통령으로서 봉사를 했지만 이제는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서 도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생각도 가셨던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던,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게시글이나 그 노무현 대통령 사이트에다가 글을 한번 쓸 때마다 우리 지지자들이 거의 사실 기준이 됐었어요. 이정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비밀 문건이건 뭐건 가져가다가 그거 다 송두리째 가져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2009년이었죠. 2009년에 서거를 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그때 전국이 울음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노무현 대통령을 철학가이자 사상가라고 얘기하냐면, 시대가 지나니까 노무현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그가 얼마나 국민을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권위를 버리기 위한 대통령이었고, 그가 얼마나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었고, 그러면서 지난날 입진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조문한 전국의 인구가 500만이에요. 500만. 500만. 2009년에 전국이 눈물바다가 됐을 때 그게 500만 명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만든 게 21세기 조선의열단의 김태현 단장님과 박가리 운동본부의 김학현 대표님들이에요. 그런 역사도 몰랐죠. 그때 저 경찰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칼 맞아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지켰던 사람들이 김학현 대표랑 21세기 조선의열단의 단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광장 분향소. 초심님의 분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 반대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우리 시민 분향소를 지키고 그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투쟁을 하고 그 와중에 이명박 정부 때 여러분들 분신 자살하신 분들 많아요.
이남준 열사도 있고 꽤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가슴속에 멍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가슴속에 이렇게 멍이 있는 거야, 멍이. 가슴속에 뭔가 그 그냥 5월 23일만 되면 눈물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23일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 그 한이 언제 풀린 거냐면 바로 2017년 문재인의 당선으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넘어서겠다는 게 뭐냐? 노무현 하면 눈물밖에 안 났는데 그 노무현의 가장 친구라는 대통령 연설에서 감이 됩니까? 감이 됩니다. 저에게 문재인이라는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할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 이만한 거 쓰고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은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그렇게 우리가 허망하게 보내고, 그때 이제 그 시작했던 게 여러분들, 나는 꼼수단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와 김용민 PD와 정봉주 의원이 맞춰서 나는 꼼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어준 총수가 검은 넥타이를 풀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낙검수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르르 뜨뜬뜬뜬뜬 카카 어뭐나뭐뭐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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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대로 눈물로 좌절할 수 없다라고 한게그네 분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우리에게 그때 슬픔을 잊게 하고 이제 복수의 칼날을 우리가 가리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막그 다음 주에 낙검수 며칠 날 업로드 된다.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면서 명박산성이 등장하고 물대포가 등장하고 하면서 이거는 여태까지 생각해보세요. 10년간의 민주주의를 누렸던 국민들이 단 1년 만에, 1년도 아니죠. 2008년도 이명박이가 취임하자마자 그해 여름, 취임 4개월 만에 차벽이 등장하고 물대포가 등장을 했어요. 그 민주주의를 10년 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광우병이라는 MBC 피드 수첩의 방송이 파급적이었던 것은, 파괴력이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느껴봤던 10년에 단 4개월짜리, 그러니까 5개월 취임한 지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이가 10년을 다시 되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광우병은 사실상 민중의 분노의 시발점이었어요. 너도 민주주의를 지켜라. 우리 10년간 민주주의에 길들여진 국민인데 이명박은 그 민주주의에 길들여진 10년간의 민주 시민들을 다시 1981년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80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우병 갖고 엄청난 저항을 했어요. 그때 아마 한 30만, 40만 나오면서 그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뭐 생방송 이런 기계가 아무것도 없어갖고 막 노트북에다가 하나 들고 카메라 들고 막 뛰어다녔어요. 노트북 있죠, 노트북. 노트북에다가 그 터지는 거. 대부분 생중계가 버퍼링 걸려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검수를 들으면서 이명박이가 어떤 놈인지 우리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12년 대선이 온 거예요. 2012년 대선이 딱 왔을 때, 정치 안 한다는 사람 끄집어낸 게 바로 유시민, 김어준, 이쪽, 낙검수 멤버들이었어요. 한명숙,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그냥, 나와라! 이거였어요. 나와라! 절대, 정치 안 하겠다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신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민주진영이 1대1로 전면전으로 붙은 거예요. 저는 그때 희망을 봤어요. 물론 51대 48로 졌어요. 여러분들. 51대 48로 졌는데, 그때는 제3자 후보도 없었고, 후보 단일화도 됐어요. 그렇죠? 찰스가 물론 징징대면 뒤끝이 안 좋았지만, 안찰스랑 단일화로 이루어졌고, 정의당도 아마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를 밀었을 거예요. 박근혜 대 문재인, 아니, 박근혜 대 문재인, 완전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딱 붙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조중동의 전폭적인 지원, 박근혜 미화, 거기에 행자부의 불안한 선거 관리, 아주 불안하게 선거를 했지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가 1420만 표인가를 얻어요. 약 100만 표 차이 정도 졌어요. 그때 제가 개표를 어디서 봤냐면, 대학로 지하 벙커에서 봤어요, 벙커. 그때 한 4시가 되니까, 그때 낙검수 멤버들이 지금 큰일 났다. 빨리 전화기를 들어라. 빨리 전화 돌려야 된다. 굉장히 위기였어요. 제 와이프랑 그때 제가 벙커에서 이걸 같이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한 새벽 되니까 당사로 이동,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당사로 이동해 갖고 패배를 인정을 하고, 그때 우리에게 두 번째 시련이었죠. 되게 큰 상처였죠. 왜 그러냐면 이명박에게 죽이고 싶었거든. 노무현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있어서, 사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은 노무현의 어떻게 보면 분신이었어요, 우리에겐.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지 다시 노무현이 환생한다는 생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한을 문재인이 풀어달라는 우리의 그 하나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력전을 편에 졌죠. 거의 그때는 저는 한한달 멘붕이 왔어요. 한 달. 그냥 다 떠나고 다 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분했거든요. 저 이명박이를 반드시 감옥에 넣어야 되고, 저 새끼를 진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한 천하의 똘 띨박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똥차 피했더니, 아,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에 깔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민주진영이. 어떻게 박근혜 같은 천하의 띨박한테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그때 거의 멘붕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2012년에 그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때 제가 거의 2012년대 10년도 저희가 끊임없이 광장에 나가고, 아, 그때 제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하던 일도 있지만, 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가장 걱정된, 대선을 졌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재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대선 지니까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그쵸? 대선을 딱 지고 나면 누구를 원망한 게 아니라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은 좀 달라요. 쟤들이 문재인을 죽일까봐 걱정된 게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저 착한 사람, 대통령 안 하겠다는 사람이 포기할까봐. 포기할까봐. 그래서 더 뜨겁게 문재인을 응원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문재인을 국회의원 당선을 시키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2012년, 아마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2012년에 부산인가 어디 나가, 보궐인가 어디가 나가서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쵸? 제 기억에 2012년에 어떻게든 정치에 못 나가게 국회의원 보궐인가 부산 사상구에 나가서 보궐로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좌절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 출신이 바로 지금의 윤건영이에요. 윤건영. 윤건영, 뭐 그런 사람들, 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여의도에 입성하니까 우리는 이제 좀 안심을 할수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우리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2013년 재보선인가 있었을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재보선이 있으니까. 2013년에 아마 재보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터진 거예요. 세월호 참사.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2014년 4월 16일 날, 대선 끝나고 국회의원 선거 보궐 치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세월호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온 국민이 멘붕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그 아이들이 침몰하는 걸 전부 보면서.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내 자식이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이상호 기자님이랑 나막다 팽목항으로 다간 거지. 팽목항으로. 그때 제 방송 그 당시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따라다니는데 장비도 그 당시에 터지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팽목항으로 다 내려갔죠. 그래갖고 막 찍고. 그 당시에 이상호 기자님, 팩트TV랑 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의 누구죠? 누구야? 오창석 아나운서랑 같이 공동진행을 하고, 그때 취재를 했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으로 올라와요. 한 7월 정도?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아직 미구조된 사람들을 빼고 대부분 이제 시신이 인양돼 갖고 나머지 이제 부모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광화문에 그때 이제 발길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성지같이 지켰던 거고 그 수많은 일베들의 농간과 저 수구 세력들 태극기 부대의 어떤 조롱을 이겨내면서 광화문 광장을 사수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유민희 아버지가 단식을 시작했죠. 그렇죠? 유민희 아버지가 이제 단식을 시작했을 때, 그때 47일인가 단식을 하고 아마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김영호 씨죠, 유민희 아버지. 그때 유민희 아버지 단식 말리러 갔다가 얼떨결에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인가 단식을 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 찍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다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아. 되게 죄책감을 느끼세요. 되게 국민들에게 되게 미안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전과가 생겨요. 어떤 전과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때 일들이 좀 많이 생겨요. 방송 유가족들을 찍고 있고 저희가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폭식 투쟁을 한다 그러면서 일베 새끼들이 와갖고 단식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닭을 쳐먹어요. 단식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닭을 쳐먹고 그게 바로 폭식 투쟁을 하면서 피자 몇개 먹었다 뭐 이런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못 보거든요. 방송 카메라 찍다가 카메라 놓고 야이 쌍놈의 새끼야 너는 애미애미도 없어 이 개놈의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막 이러고 있는 게 방송에 생방송으로 나갔는데 그때 일베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시사타파 어떻게 죽이지 못하노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놈들이 그걸 캡처해갖고 모욕죄로 저를 걸어갖고 제가 100만 원에 어떤 그 벌금을 내고 사실 그거를 재심 청구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재판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 전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집회만 나가면 그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계속 카메라를 들고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고 이제 처음에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과격하게 그러니까 과잉 진압을 하지 않았어요. 딱 1년이 지나니까.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되니까 물대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가족들한테도 물대포를 난사를 하고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재원이에요. 척키. 그때 청와대
뭐죠? 여성가 뭐 비서가 그 조시녀였고요. 조윤선, 조시녀. 그다음에 척희 이거 김재원이가 정무수석이었고. 그때 김기춘 뭐 그런 애들이 다 나라를 말아먹던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그 어묵했던 그 세월호 일주기 때 비가 엄청 내려요. 비가 엄청 내리고 그때 막 카메라들은 다 적고 그때 옆에 누가 있나 저희는 그때 유가족들 다칠까봐 항상 유가족들과 경찰을 이렇게 경찰 여기 오른쪽에 경찰 방패 유가족들 맨 앞에 있고 우리는 맨 앞에서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이상훈 기자님. 이상훈 기자님. 그러면서 그 2007년 전 얘기인가요? 8년 전 얘기인가요? 하여튼 그런 세월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는 세월호에 의해서 침몰한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박근혜 정부도 사실상 침몰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조중동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사실상 검찰과 박근혜 정부와도 사이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국정농단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2016년 촛불의 광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결국은 그때도 여러분들 지금과 상황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정치는 한 시간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때 박근혜 탄핵을 당 지도부에서 이끌어갔던 게 원내대표 우상호, 당대표 추미애였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원내대표 우상호, 당대표 추미애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도의 정치적 작전을 통해서 바른미래당과 연대를 하고 탄핵의 시점을 잡았고 12월 2일이냐? 아니다. 12월 2일 이거 잘못되면 엉그러진다. 그러면 12월 9일이냐? 막 이거 갖고 난리를 쳐요. 그때 여러분들 우상호 실드 치지 마셈. 내가 지금 우상호 실드 치니? 그냥 너는 계속 우상호 욕해. 아니 어떻게 역사적인 얘기를 하다 그 당시에 원내대표고 추미애가 그랬는데 어? 아니 저런 도라이들이 들어와갖고 저런 도라이들이잖아 저건. 그냥 저건 도라이예요 저거는. 밑도 끝도 없이 우상호 실드 치지 마셈. 저 그냥 도라이예요.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와갖고. 어? 그때 여러분들 응? 저는 저게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고요. 근데 우상호, 추미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국힘당에서 몇명다 접촉을 하는 거예요, 다. 다 접촉해요, 한명한 명씩. 한명한 명씩 접촉을 다 해서 얘는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세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민주당 몇 명, 플러스 국민의당, 안철수 있잖아. 걔네들 38 했더니 총160 몇. 그러면 바른미래당 30 몇석만 동조를 해주면 되는데 의원들의 원내 지도부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한명한명다 접촉을 해. 그래갖고 얘는 확실히 탄핵 찬성. 응? 얘는, 아니, 그 당시에 탄핵은 200석이 있어야지. 탄핵은 200석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그거를 해.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됐다. 싶은 게 12월 2일이냐 그거 갖고 이제 또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다 12월 D-Day를 12월 10일인가로 잡은 거예요. 12월 10일 박근혜 탄핵을 하자.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아마 제 기억에 정세균이었어. 맞죠? 제 기억에 그 당시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의 당대표 추미애, 그 다음에 원내대표 우상호, 정세균, 추미애, 우상호가 D-Day를 잡아갖고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210 몇이 나왔어. 근데 사실 121석이었지만, 그 당시에 121석이었지만, 안철수의, 뭐죠?
국민의당이 39석이었어요. 38석인가 39석이었어요. 그래갖고 두 개를 합치면 160석에다가 정의당이 6석인가를 갖고 있었어요. 5석인가 6석. 그래서 165에다가 무소속이 한 2석인가 해서 167에다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20몇에다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10명 안팎만 갖고 오면 됐었어요. 220 몇이었어. 223인가 234로 통과가 돼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거의 다 데리고 오고 국민의힘에서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완전 탄핵 정족수가 200인데 230몇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탄핵이 돼요. 그때 이제 민주진영은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맞이했죠. 그렇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탄핵은 조중동과 검찰이 시킨 탄핵이에요. 슬프게. 그렇죠? 그 탄핵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시킨 탄핵이 아니에요. 슬프게도 윤석열 검찰이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조중동이 빨아주면서 최순실을 취재하고 우리는 우리가 엄청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좋죠. 왜? 촛불의 승리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조중동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냥 5년 주자. 5년 주자. 왜? 왜 그러면 검찰과 조중동은 박근혜를 버렸을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대통령. 박근혜는 똘박이다 보니까 뒤에 최순실 정윤회가 모든 국정을 휘어잡으니까 검찰과 조중동이 커뮤니케이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아 얘네들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니들 대통령으로도 만들지만 날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때 비록 JTBC가 태블릿 PC를 찾아내고 주차장에서 쇼핑하고 현금 결제하는 것들을 최순실을 조선일보가 찍고 광화문 촛불을 조선일보에서 생중계를 했지만 분명 우리 시민들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민들이 나섰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된 거예요. 탄핵 발의는 국회가 하고 조중동과 검찰이 시도를 했지만 수천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기각시키지 않고 탄핵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냉정히 봐야 돼요. 정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좀 얼마나 우리 민주진영이 가야 할 길이 많고 제가 왜 합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복귀해봐요. 나라를 국가 부도를 만들었던 김영삼. 그렇죠? 나라를 국가 부도를 만들었던 그 당시에 그 3당 야합으로 만들어졌던 신한국당이 이인재가 아니었으면 나라를 부도를 내도 정권을 잡을 뻔했어요. 2017년 대선 복귀해 봅시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가 단일화를 했으면 국정농단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정권을 빼앗길 뻔했어요. 그 난리를 치고 국정농단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1.1%예요. 51.1%가 아니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단일화했으면 국정농단을 하고도 쟤네가 이길 뻔했는데 왜 단일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단일화 못하게 보수가 막은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해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그 어떤 선거를 해도 우리가 집권을 하든 우리가 야당을 하든 우리 민주진영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저 수세력들을 선거에서 이기는 선거가 없었어요. 바뀌었죠.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민주진영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단독 후보를 내고 저쪽이 단일화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던 대한민국의 보수판의 세상을 민주진영은 요번에 사실상 정의당은 분열됐죠. 정의당은 분열됐잖아요. 정의당 표만 우리가 갖고 왔어도 사실 이겼죠. 이제는 민주진영은 그 어떤 선거를 해도 민주당은 독자적인 후보를 내도 저 수구 세력들과 1대1로 싸우든가 다국적 군과 싸워도 할 만한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피말리가 옛날에 어디 국회의원 선거 하나 하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당 안 하면 다 100점 100패하는 선거판이었어요. 지금 어때요? 이번에도 저쪽은 찰스, 경 단일화했죠. 우리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독자적으로 싸웠어요. 옛날에는 거의 7대 3의 게임이었어요. 지금은 적어도 5대 5로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5대 5로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주 진영의 스펙트럼이 커지고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정치 조금 관심 있던 사람들은 늘 우리 지역에 이거 단일화 안 하면 지는데 하면서 맨날 정의당 쫓아다니면서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러고 우리가 운명적인 지금 어때요? 민주당 대 다른 당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대 다른 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조중동의 막강한 힘, 검찰의 막강한 힘 오히려 그들은 그 전이 더 막강했어요. 지금은 조중동, 검찰,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검찰의 민낯을 지금 알았을까? 단 한 번도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좋은 검사도 있는 줄 알고 좋은 검찰도 있는 줄 알았어요. 윤석열을 보면서 검찰은 다 하나고 검찰은 반드시 수사권을 뺏어야만 되는 존재로 이제야 드러난 거예요. 조중동과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의로운 거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하는 검사들 너무너무 멋있고 박수 쳐주고 떡 보냈어요. 떡. 그러면서도 민주시민도 속이고 보수도 속이면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권력을 70년간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왜 그러죠? 시민들이 깨어났고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님이 비록 희생자가 됐지만 조국 장관님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고 조국 장관님이 불쏘시개가 돼갖고 결국은 오늘날의 검찰개혁이라는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진짜 슬펐던 거는요. 우리는 맨날 민주주의를 외치고 진보를 외치고 그랬지만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졌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정의를 외치고 민주를 외쳤는데 진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70년 동안.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싸울 만한 세상이 된 거는 조진동이라는 악의 집단의 대변인들과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이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합치면 정치 권력 하나 우습게 죽여버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조국의 희생은 그의 가족들의 희생은
70년 동안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던 유령과의 싸움을 했던 그 실체를 드러내게 준 거예요. 가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있고,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진짜, 어? 민주시민이다! 했지만, 정작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누구랑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요. 여태까지 불과 5년 전까지, 박근혜 탄핵 때까지, 2016년까지, 6년 전까지,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도 몰랐고, 검찰을 응원을 했어요. 세상은 바뀌었죠. 응?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칼을 겨눠야 되고, 누구를 먼저 목을 쳐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가 또 정권 잡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몰라서, 아, 좋은 게 좋은 거다. 화해와 용서, 이런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화해와 용서가 아니죠. 아, 괴물을 앞에 놓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잡았을 때 누구랑 싸워야 될지 감은 갖고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자들은 조중동과 바로 검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1순위가 검찰개혁이었던 거예요. 문재인은 누구와 싸워야 될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 장관님을 내세워서 검찰개혁에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가족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 그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정말 가슴 아픈 희생에 70년 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적들을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싸움은 누구랑 싸워야 될지 알잖아. 옛날엔 칼은 뺐어. 야, 얘 우리 편 아니야? 아니야, 쟨 좋은 검사야. 그래? 얘저 우리 편이야? 얘 우리 편 아니야? 아니야, 쟤는 좋은 언론이야. 대한민국에 좋은 언론과 좋은 검사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좋은 언론과 좋은 검사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존재할 뿐이에요. 임은정도 좋은 검사가 아니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쵸? 직업은 검사지만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검사의 명분을 잊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검사라는 직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악마예요. 악의 축이에요. 임은정은 검사로서는 나쁜 사람이에요. 임은정은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사라는 직업은 나쁜 직업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내부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응? 언론도 언론을 믿지 말아라. 믿을 수 없죠. 언론과 검찰이 그 권력을 공유하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양심적인 기사를 쓰는 거예요. 나쁘고 출세 위지에 돈에 물들어진 자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언론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쓰는 글이니까 나쁜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그 기사에는 진실이 담기는 거고 그 진실에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중동에서도 좋은 기사 쓰려다가 쫓겨나가고 조중동에 입사했다가 못 모르고 입사했다가 입 바른 소리 했다가 날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대선을 졌지만 정말로 앞으로 누구와 싸워야 될지 이제 명확한 타겟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주장하잖아요. 단한 번도 자기 권력을 뺏겨보지도 않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검찰개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박비웅신 중재안이 마음에 안 들죠. 우리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잖아. 근데 왜 검사들과 국민의힘은 저렇게 지랄을 할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좀 여러분들 의아하죠? 저게 쉬울까? 가만 보니까 쉬운 건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검찰 개혁 누더기 됐는데 왜저 새끼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왜 그러지? 뺏겨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걸 하나라도 잃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방 이후에 자기 것들에 대해서 단한 명도 뺏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건드리는 사람조차 없었는데 하나를 뺏겨보니까 미치겠는 거죠. 감히 누가 검찰 권력을 뺏으려고 시도조차 못했는데 그게 대통령이라 그래도 이걸 주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한 번도 감히 검찰을 건드려? 이런 놈들이 니네가 모든 10개를 갖고 있으니까 한 8개만 내놔도 너네 괜찮잖아. 개소리 하지 마. 건방지게 어디서. 한 번도 남의 것을 뺏어봤지, 자기 것을 뺏겨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뺏겨보지 않은 인간들. 그 누구도 자기네들에 대해서 건드려보지 않았던. 늘 위에서만 지켜보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놔, 이 새끼야. 이 새끼 봐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나 그 전이나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왜 언론 권력 안 하냐? 언론 개혁 안 하냐? 여러분들 언론 개혁은요. 이거는 민주당만 노력 안 해도 민주당만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굳이 막 세게 밀어붙이지 않아도요. 정권이 무너지고 지들한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요. 국민의힘도 언론 개혁하자 그래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론의 가장 강력한 힘은 검찰 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수구 세력들의 고발러들이 고발을 하면 검찰이 움직여주니까 언론이 무서운 거예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순간 언론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언유착하는 사건들이 왜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검사와 기자가 만나서 사건을 조작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언론개혁은 물 건너갔냐가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언론의 그동안 특권, 언론이 검찰과 짜고 늘어왔던 수많은 펜 플러스 칼을 같이 쥐어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을 보호해주는 언론, 언론을 보호해주는 검찰. 거의 공생관계잖아요. 근데 한 놈의 칼자루를 뺏어버리면 얘가 굳이 검찰에게 잘 보일 일이 없죠. 오히려 경찰 편을 들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지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명백한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이런 수사 자료를 가지고 검사가 불기소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개혁은 언제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검찰개혁의 시작은 언론개혁의 반을 달성한 거예요. 언론이 막 의혹 제기해.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뽑는데 갑자기 표창장 의혹 누가 시작한 거야? 언론이 시작한 거예요. 검찰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검찰과 언론이 짜고 애들 가족들 뒤져라 기사 써라. 그러면 사준보가 나타나고 법세련이 나타나서 고발해주고 그러면 검사들이 나온 거예요. 별건 수사 시작은 언론이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검찰이 시작해서 똑같은 놈들이에요. 검찰의 의혹을 지네들이 고발 사주를 받아갖고 언론이 기사화하면 고발러들이 고발하면 이것도 그래? 그러면 사건 배당 어디에다 배당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중대한 사건이 접수된 척하면서 발빠르게 수사를 했죠. 별건 수사의 제공자는 바로 조중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번에 검찰개혁? 우리가 볼땐 빵점인데? 아니에요. 한 번도 뺏기지 않았던 분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내놔라고 할수 있는 이런 민주 진영의 위치까지 온게다 민주당의 다수당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180석 갖고 있는 민주당 뭐 하냐고 욕만 했죠? 180석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단한 번도 건드려 보지 못한 검찰 권력을 내놔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게 실망했다고 이제는 투표 안 하겠다? 영원히 우리는 검찰 개혁, 그리고 어떤 개혁도 해내지 못합니다. 응? 여러분들 봐봐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를 만끽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이었죠. 이거는 진보나 보수나 할것 없이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문재인 공산당 문재인 나가 죽어라 무슨 각종 욕을 해도 단한 번도 물 대표가 등장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민주주의를 누린 것은 바로 저 수구 세력들입니다. 수구 세력들이나 우리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나 너무너무 큰 민주주의를 느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갑자기 180도 바꿔서 폭거를 하면 누가 봐도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쟤네들은 그걸 무서워야 할줄 알아요. 왜?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쟤네들은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탄핵을 시켜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거 탄핵하면 돼.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거야. 왜? 해본 사람이니까 한번더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당한 사람은 탄핵 얘기만 나와도 사실상,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 총선의 전초전인 거예요. 단순한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지자체장, 그런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2024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구의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있고, 민주당 주변에 있으면 먹을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여러분들 아무래도 외연 확장이 쉬운 거예요. 그럼 다음 총선에서 그 지역에 나가면 시장도 우리 편, 군수도 우리 편, 뭐, 시의원, 구의원, 알아서 밭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장 뽑는 게 아닙니다. 더큰 의미에서는 총선 전초전으로 봐야 돼요. 그쵸? 수박은 총선에 날리면 된다 그랬잖아.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거의 한 2시간을 떠들었네, 여러분들. 그쵸? 약간, 이런, 제가 1998년 우리 민주정부의 역사를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민주진영이 그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을 했다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변방의 장수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예전 1998년? 2002년? 그때였으면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었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수박이고 그래도 개혁 정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변방의 장수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도 됐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죠. 미워도 민주당, 싫어도 민주당을 왜 외쳐야 되냐? 얘네들은 두드러 패면, 회초리를 들면 그래도 전진을 하고 우리 말이라도 듣고 소통이라도 되잖아. 저 인간들에게 가위바위보라도 저는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저 인간들은 권력을 잡는 순간 우리를 탄압을 해요. 적어도 민주당이 우리를 탄압하진 않잖아. 그쵸? 민주당이 우리를 탄압하진 않잖아. 늘 우리한테 욕을 먹지. 우리가 국민의힘을 탄압을 하면, 우리가 회초리를 들면 쟤네들은 우리에게 물대포가 날라와요. 절대 여러분들 국민의힘과는 지나가다가 눈싸움도 지면 안 돼. 이 새끼 태극기야? 이 새끼 눈안 깔아? 끝까지 그 새끼가 먼저 딴데볼 때까지. 여기 태극기 꽂은 새끼랑은 지나가다 눈싸움을 해도 절대 눈을 먼저 감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면 알수록 그냥 전 철저한 진영주의자예요. 저는 철저한 진영주의자예요. 저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제시대부터 얘기했잖아. 나라를 팔아먹고 독재를 찬양하고 국민을 살인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부도내고 국정을 농단했던 지금의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냐고. 이런 대한민국의 계보를 알면 이런 새끼들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 이런 새끼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권력을 줄 수가 있겠냐고. 저는 못 줘요. 저는 민주당이 잘못하면 절대 민주당보다 더 잘못을 하는 국힘당을 저는 화살을 가해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이꼴을 하지 이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욕먹어도 저는 국힘당이 더 나빠요. 어떤 사람이 저를 비판할 때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비판 못하게 해서 민주당이 이꼬라지가 냈다.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국힘당 더 비판할 거예요. 민주당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 세게 회초리 들고 뭐 하라 그러면 해줘요. 어떻게 민주당과 국힘당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전부 여기 정치 구단이 보고 계시는 방송이라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송 얘기고, 그러나 또 그래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고 좀 참신한 얘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 잘하셨어요. 민주당은 손이 많이 가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정당이에요. 왜 민주당은 여러분들 손이 많이 가는 정당인 줄 아세요? 민주당이 왜 많이 손이 가는 정당일까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애정이 있으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손이 가지 않아요. 민주당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안이 없고 민주당에 애정이 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애정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손이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랑하니까, 국민의힘을 이길 유일한 대안이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진짜 희망이 없고 민주당에게 우리가 기댈 것도 없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포기하겠죠. 포기하지 않고 맨날 민주당 욕하다가도 또 이기면 박수 쳐주고, 왜 손이 많이 갈까? 손이 많이 가는 자식이 더 애정이 붙죠. 집에서도 자식 키우다 보면 쟤는 손이 안 가고 무럭무럭 크는 애들도 있고, 근데 얘는 참 키울 때 손이 많이 갔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 어떻게 뭐 열 손가락 깨물어갖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손이 많이 가면서 키운 자식이 가장 부모 마음속에는 가장 많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뭐야, 나 녹화도 안 한 거야? 아, 녹화도 안 하고 거의 2시간을 씨부렸네요. 그냥 오늘 얘기만은 이따가 잘라갖고 못 들으신 분들, 녹화도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왜 진영주의자가 좋은지 아세요? 아니, 그냥 이따가 보면 돼. 여러분들 왜 진영주의자가 좋은 줄 아세요? 진영주의자는 배신을 안 해요. 지 잘난 맛에 왔다 갔다 하는 새끼들은 왜 여러분들 제가 배신을 안 하고 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진영주의자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면 문재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고,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후보면 민주당은 후보를 미는 거고. 진영주의자는 배신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진영주의자라서 이재명은 우리 민주당의 훌륭한 대통령 후보면 그냥 미는 거죠. 다음 누가 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국힘당을 이긴다 그러면 밀어야죠. 진영주의자는 배신 안 해요.
어설픈 진보주의라고 얘기한 거구나. 아니면 자기가 뭐 무슨 파라고 얘기하는, 그래 무슨 파, 무슨 파. 어, 나는 진영이지 파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문파라고 하는 똥파리들, 이재명, 반 이재명 세력들이 저렇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